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테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다육이들을 갖고 나왔어요. 아주 가격이 저렴한 국민다육이들이에요. 어저께 농장을 다녀왔거든요. 요즘에 이제 여름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요거 만들었던 거, 요거는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500원짜리였어요. 500원짜리 다육이. 요것도 500원이었고, 요것도 500원짜리 다육이었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언성이고요. 요거는 강옥입니다. 요거는 다 500원짜리 다육이었고요. 어제 다녀와서 데려온 아이들을 좀 언박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게 5,000원에 3개 줬어요. 거의 이제 뭐 다른 농장이나 이런 데서는 뭐한 2,000원 정도 하는 거였는데, 이게 2,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하는 건데, 세 개에 요거 복숭아 미인이거든요. 요거랑 요거는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 요거랑 이렇게 앵성이랑 세 개. 요렇게 해서 5,000원 줬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블루 서프라이즈, 요거. 보통 이제 하나에 1,000원 정도씩 주는 건데, 자구 3개가 들어있고, 블루 서프라이즈. 네, 요거는 찾아보니까 멜로우 옐로우예요. 예, 네, 요거에 색감이 예쁘게 물들면 참 예쁘거든요. 요것도 지금 금이 들어간 것처럼 요 가운데는 이렇게 금이 이렇게 거져 있습니다. 이게 색감이 물들면 참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설송까지 이렇게 세 개를 5,000원을 줬어요. 참 귀한 다육이들을, 국민 다육이지만 귀한 다육이들을 이렇게 5,000원에 세 포트씩 가져왔답니다. 그리고 또더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거죠. 누다예요. 그리고 요거는 까라솔. 색감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큰데 마커스예요. 이때도 엄청 굵고, 요세 개를 5,000원에 줬답니다. 엄청 가격들이 장난 아니게 싸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초콜릿금인데요. 제가 예전에 초콜릿금 인터넷에서 산 거랑 요거랑 비교해 드릴게요. 요거는 5,000원 주고 데려왔는데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저번에 이거 약을 좀 많이 쳐줬더니 색감이 약간 초콜릿금에서 좀 약간 변했어요. 그래서 약을 좀칠 때는 약하게 쳐줘야 되겠더라고요. 친환경 살균제라 할지라도. 오늘 가져온 초콜릿금 5,000원짜리랑 요거 인터넷에서 산 5,000원짜리랑 많이 비교가 되죠. 이거는 농장에서 산 거고요. 제가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초콜릿금 참 예쁘죠? 매력적이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어제 저렴하게 사온 다육이들 한 번씩 더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초콜릿금. 좀 특이한 다육이들을 제가 좀 많이 사와서 오늘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게 데려왔고, 그동안에 이렇게 키우고 싶었던 다육이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복숭아 미인이거든요. 약간 애플미하고 비슷한데, 애플미보다 조금 더 동글동글하죠? 복숭아비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복숭아 미인. 이거 키우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너무 예쁘죠? 복숭아 미인. 요거, 그 다음에 온슬로우. 요것도 제가 키우고 싶었답니다. 온슬로우. 앵성. 요것도 제가 좀 특이하지만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멜로우, 옐로우. 이름이 조금 멜랑꼴레하죠? 멜로우, 옐로우. 요게 근데 물이 들면 참 예쁘답니다. 좀 특이해요. 요것도 키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치설송입니다. 치설송. 지난번에 이제 치설송하고 러스비하고 작품 만든 게 있었을 거예요. 뭐 색감이 굉장히 예뻤었는데, 아는 분께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치설송을 또 키우고 싶어서 데려왔답니다. 색감이 너무나 예쁘죠? 치설송. 그리고 이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서프라이즈도 색감이 참 오묘해요. 왜냐하면 이게 파란색도 섞이고 보라색도 섞이고, 블루는 블루인데 진짜 서프라이즈 하네요. 놀라운 색이에요. 아주 예쁘죠? 블루 서프라이즈. 누다. 누다 제가 하나 이렇게 군생으로 키우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잎이 조금 커서 데려왔답니다. 누다. 마커스. 그리고 요거 뭐 카라솔은
제가 많이 키우고 있지만 요 색감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서 이렇게 데려왔답니다. 네, 이렇게 언제 이제 분갈이가 될지 모르지만 예쁘게 분갈이해서 그때 또 키우는 법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특이한 다육이들, 그렇지만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다육이들이에요. 이런 국민 다육이들 오늘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